네, 안녕하십니까. 골닥컴퓨팅장 알쌤입니다. 아, 방금 전 끝난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핫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홈팀 리즈가 3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승점 56점에 묶였고 6위에 머물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희박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0대 1로 뒤진 전반 25분 델리알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리그 3경기 연속 골이자 리그 17호 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팀 패배에도 이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감독이 가지고 있던 기록과 동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1985년, 86년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넣으면서 한국인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보유했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더하며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한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자신의 최다골 기록을 경신한 득점이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찍은 골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2011 시즌 유럽 무대,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후에 2016, 17 시즌 토트넘에서 모든 대회 기준 21골을 성공시켰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날 올 시즌 22번째 득점을 넣으며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날 경기 후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알리의 훌륭한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했고 리그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후반 초반에 기회를 잡았지만 옆 그물을 흔들었다. 라는 평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 패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56점으로 6위에 올라 있고요.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목표인데 현재 조금 후 열리는 이제 맨시티전 포함해서 4경기를 남겨둔 4위 첼시와 승점 5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첼시는 지금 승점 61점이고 똑같이 이제 4경기를 남겨둔 웨스트햄이 승점 58점으로 토트넘보다 지금 2점 앞선 상황인데 토트넘으로서는 지금 남은 3경기에 대해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경쟁 팀들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향후 일정을 보면은 울버햄튼 그리고 아스톤 빌라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레스터 시티 이렇게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뭐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는 현재 11위 그리고 12위로 크게 이제 뭐 동기부여가 뭐 사라지는 상태인데 그두 팀과의 경기를 무조건 잡고 최종 라운드 레스터전에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이제 리그 연속골 행진을 이어가고 뭐 팀의 상승세도 이끌고 승리도 이끈다면 아직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꿀팁이 알팀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